안녕하세요. 김대환입니다. 텐서플로 2.0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케라스를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을 이제 번역해 주신 박혜선님을 꼭 모시고 싶었으나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저도 공교롭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선님이 두 번째 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 DL캣과 그리고 얼마 전에 소스콘에 있었던 케라스 코리아의 밋업에서 케라스 인 텐서플로 2.0이라는 걸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랑 또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대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그대로, 그 발표자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텐서플로 2.0과 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먼저 텐서플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한 뒤에 텐서플로 2.0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라스를 알려드리고, 텐서플로에서는 케라스 API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와 자동 미분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그림처럼 연산을 그래프 구조로 표현을 하고, 그 사실 이제 계산 그래프는 단순한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변수 저장, 초기화 등 알고리즘 실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표현합니다. 여전히 텐서플로우가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 텐서플로우는 로지스틱 획이나 트리 모델 등그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에스티메이터 인터페이스로 구상하고 제공하고 있어서 범용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는 2015년 11월에 0.5 버전이 처음 출시되었고, 3년 만에 인공지능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이 주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사용하기 쉬운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의 주도권을 연구자로부터 개발자에게 나누어 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을 이를 백업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텐서플로우의 코어 모델은 C++로 작성되어 있고, 개발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역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케라스를 포함하고 여러 개의 고수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이전에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그랬듯이 모델을 먼저 정의하고 난 다음 모델을 실행하는 define and run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키친싱크 방식이라고도 부르네요. 드디어 2019년 10월에 텐서플로우 2.0이 릴리즈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앞서 언급한 define and run 방식은 보통 프로그래밍 흐름과는 이질적이어서 좀 불편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추상화도 추가되어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보다 파이토치는 define and ru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파이써닉합니다.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이겠죠? 텐서플로우도 eager execution이란 이름으로 이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eager execution이 기본으로 활성화됩니다. 텐서플로우 1 버전에서는 정의된 그래프가 실행하기 위해 추가된 개념이 세션입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세션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파이썬 함수를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간단한 예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by run 방식이 잃는 단점은 성능입니다. 이를 위해 오토그래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텐서플로우의 파이썬 API가 케라스로 단일화됩니다. 다른 파이썬 API는 사라지거나 다른 저장소로 이동되었고요. 케라스 외 중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API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역 메커니즘으로 사용했던 텐서플로우 1 버전의 기능도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variable scope, 또 tf get variable, tf graph get collection
같은 함수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모듈화 프로그램이 어렵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보통 파이썬 객체를 다루듯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썬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인 PIP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0 버전을 설치하려면 보시다시피 이런 명령으로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버전을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 2.0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TF 데이터 모듈이 기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텐서플로우 2.0의 기본 API는 Keras입니다. 텐서플로우 허브에 있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외에 로지스트 획이나 부스팅 트리 알고리즘 등을 제공하는 Estimators API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별도의 패키지로 나누어져 있던 분산 처리 기능이 포함됩니다. 멀티 GPU 환경에서 모델 훈련을 한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련된 모델은 멀티 유즈가 가능하고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에서 서빙할 수도 있고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로 변환하여 모바일 기기나 또는 웹브라우저 위한 텐서플로우 JS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텐서플로우 2.0의 중요한 기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ger Execution, 즉 즉시 실행입니다. 1버전에서는 Enable Eager Execution이란 함수를 호출해야 하지만 2.0부터는 기본으로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제 계산 그래프는 시행 시 정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PyTorch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시 실행을 사용하면 모델 개발이 간소화되고 빨라지고 디버그를 사용해서 병목 지점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그 계산 그래프에서 구성하기 까다로웠던 적고문이나 반복문 그리고 파이썬 네이티브 문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모델을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손실은 오토그래프로 보완합니다. 잠시 후에 오토그래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실행으로 인해 바뀌는 텐서플로우 2.0과 2.0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는 샘플입니다. 텐서플로우 1버전에서는 시그모이드 연산을 반환하는 것은 그래프에 추가된 연산 노드의 출력 텐서입니다. 시그모이드 1이 노드 이름이고 0은 이 노드의 첫 번째 출력이란 뜻입니다. 텐서플로우 1버전은 계산 그래프를 만들고 실행해야만 텐서 t를 통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시그모이드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텐서에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텐서플로우에 포함된 값을 numpy 배열로 바꾸려면 텐서의 numpy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버전에서의 전형적인 모델 생성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텐서플로우 1버전에서도 주로 Keras를 사용하셨다면 2.버전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텐서플로우 1버전의 저수준 API를 사용했을 경우의 예시로 2.0과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에서는 빈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에 추가할 노드를 with 컨텍스트 블록으로 묻습니다. 그래프를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역 디폴트 그래프에 모든 노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그 플레이스 호드 X와 변수 WB를 만들어 간단한 산술 연산을 하는 코드입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그래프를 정의한 후 실행 시 파이썬 프로그램에 동적으로 값을 주입하기 위한 참고 역할을 합니다. 정형적으로 훈련 데이터를 그래프에 주입할 때 사용됩니다. 또는 훈련과 평가 시 바꿔야 할 설정이 있다면 플레이스 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글로벌
variable, initializer 함수는 변수 초기화 노드를 하나의 연산 노드로 모아줍니다. 처음 텐서플로우 코드를 본다면 이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WB를 2.0, 0.7로 각각 초기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드는 변수 생성에 필요한 노드들을 만들기 위한 것뿐입니다. 변수 W의 2.0 값을 넣어주는 초기화 연산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초기화 노드를 하나씩 실행해도 되지만 변수가 많다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그래프를 포함한 모든 변수의 초기화 연산을 하나로 모아주는 함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실제 모델 훈련에는 필요하진 않지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대표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정리가 끝나면 이 그래프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텐서플로우는 그 세션 개체를 통해 그래프를 CPU 또는 GPU 등의 실행장치 위에 위임합니다. 세션 개체 지원을 자동으로 반납하기 좋도록 여기서도 위드 컨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세션 개체를 만들 때 실행할 그래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그 전역 기본 그래프가 실행 대상이 됩니다. 먼저 위에서 만든 변수 초기화를 run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 z-tensor를 실행합니다. 이때 그 z가 placeholder x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feed-dict 매개 변수로 x에 필요한 값을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리스트를 순환하면서 1.0, 0.6, -1.8 실수 3개를 차례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산술 연산을 하는데도 조금 장황합니다. 그죠? 이제 텐서플로우 2.0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변수 W와 B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래프를 따로 만들거나 초기화 노드를 모으진 않습니다. 변수 W와 B는 이미 2.0과 0.7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션을 통해 그래프를 실행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해 그래프에 값을 넘겨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평범한 파이썬 산술 연산처럼 실행하면 됩니다. 오른쪽 코드는 텐서플로우 변수 객체를 만들었지만 보통의 파이썬 프로그램 경험과 매우 일치합니다. 또 코드를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점이 즉시 실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실행 속도입니다. 1.0에서는 계산 그래프를 미리 정의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에서는 즉시 실행과 또 그래프 최적화의 장점을 모두 얻기 위해서 그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는 마치 1점대 버전의 TF 그래프와 TF 세션을 합쳐놓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TF 펑션 데코레이터로 감싸진 파이썬 함수는 텐서플로우 1 버전과 같이 그래프 모델을 실행되므로 계산 그래프에 최적화된 이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그래프는 파이썬 함수의 제어문을 이해상하는 적절한 텐서플로우 연산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TF while loop, TF cond 등입니다. 이 함수의 입력은 1점대 버전의 placeholder에 주입하는 값에 상응합니다. 또한 출력을 1버전에서 OPS 텐서를 실행하여서 반환하는 출력 텐서 아웃풋에 상응합니다. 텐서플로우 2점대에서는 파이썬 함수를 사용해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고 디버깅이 끝나면 TF 펑션 데코레이터로 감싸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1점 버전과 2.0 버전에서 만드는 그래프 정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1버전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래프를 만든 뒤 asGraphDefine 함 메소드를 사용해 직렬화된 프로토콜 버퍼 형식으로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TF 펑션으로 감싼 함수에
getConcrete 펑션을 메소드를 호출해서 concrete 펑션 객체를 얻습니다. 이 객체는 함수처럼 호출할 수 있으며 TensorFlow 1 버전 때의 그래프 모드와 비슷하게 반드시 텐서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 속성을 참조하여 sGraphDefine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래프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ensorFlow 2.0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케라스는 딥러닝을 위한 고수준 래퍼 라이브러리로 2015년 3월에 시아노를 백엔드로 사용해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추가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동일한 API로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크게 어필되었습니다. 또 케라스 API는 간결하고 쓰기 쉽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케라스를 개발한 프랑스 솔레가 구글에 합류하면서 텐서플로우는 TF Contribute 모듈 아래 케라스를 아예 포함시켰습니다. 텐서플로우에 포함된 케라스는 스탠드얼론 케라스와 API 스펙은 같지만 구현은 좀 다릅니다. 텐서플로우 1.4 버전에서는 그 컨트리뷰 모듈에서 벗어나 케라스는 코어 모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텐서플로우의 기본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케라스를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유일한 제1회 케라스로 API로 되었습니다. 종전의 TF 레이어스와 슬림 API는 사라지며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케라스에서도 2.3.x가 멀티 백엔드를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즈 버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는 TF 케라스로 이어갑니다. 그럼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케라스 API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1 버전에서 케라스를 주로 사용하셨다면 텐서플로우 2 버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케라스는 시퀀셜 클래스와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퀀셜 API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신경망층을 쌓습니다. 시퀀셜의 클래스를 객체를 만든 다음 add의 펑션을 이용해서 레이어스의 모듈 아래에 있는 층을 차례대로 쌓고 있습니다. 댄스 클래스는 흔히 말하는 완전 연결층 혹은 밀집층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메소드를 통해 옵티마이저와 손실함수 그리고 측정 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핏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프리딕트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블레이트 메소드는 이제 모델을 평가할 수 있겠죠. 시퀀셜 객체의 add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 때 추가할 층을 리스트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샘플이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케라스에서는 이를 functional API로 부릅니다. 앞서 add 메소드로 추가했던 레이어스의 하위 층들을 객체 입력에 통과시켜 얻은 최종 아웃풋과 그리고 입력 인풋과 함께 모델 클래스에 전달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컴파일과 훈련 과정은 시퀀셜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앞서 시퀀셜 클래스에 만들지 않았던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퀀셜 클래스는 팬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 객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클래스 구조를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클래스는 입력과 출력 텐서와 지정하면 되므로 그 사이 어떤 구조를 가진 모델이라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케라스에서 사용하는 두 클래스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들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API의 최상위에는 모듈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TensorFlow TF의 variable의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이 클래스는 일반 변수와 훈련 가능한 변수 목록을 제공하는 그 variables와 trainable variables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는 모두 이그닝을 포함합니다. 모듈 클래스 안에는 레이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TF 케라스 레이어스 아래에 있는 다양한 층의 부모격입니다. 앞서 functional API는 댄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자마자
함수처럼 호출하였습니다. 사실 파이썬의 모든 객체는 호출 가능합니다. 객체를 호출할 때 실행되는 특수 메소드가 언더바, 언더바 콜, 언더바, 언더바입니다. 이 메소드는 차례대로 인스턴스의 빌드 메소드와 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따라서 레이어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이 두 메소드에 필요한 작업을 구현해야 합니다. 빌드 메소드는 전형적으로 층에 필요한 모델 파라미터, 즉 가중치로 사용할 변수들을 초기화합니다. TF 베리어블을 직접 써도 되지만 레이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메소드인 addWeights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콜 메소드는 층에서 수행한 정방향 계산을 정의합니다. 만약 층에 독자적인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싶다면 addLoss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클래스 아래는 네트워크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외부로 인터페이스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클래스는 층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층의 목록을 반환하는 레이어스 메소드, 네트워크 전체를 요약해주는 서머리 메소드, 그리고 모델의 텐서플로우의 세이브 모델이나 HDF5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세이브 메소드 등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이 바로 모델 클래스입니다. 모델 클래스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는 compile, fit, evaluate 등입니다. 이전 장에서 모델 클래스를 사용할 때 inpu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함수는 input layer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주는 utility 함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 객체의 summary 메소드를 호출하면 input layer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sequential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 클래스를 상속해서 층을 순서대로 추가할 수 있는 adder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sequencer 클래스도 입력을 위해 input 클래스를 사용하지만 이 클래스의 summary 메소드 호출에서는 input layer 클래스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 신경망의 입력층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add 메소드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보입니다. Keras 모델의 클래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아마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 클래스들을 사용할 때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 1버전의 레이어 클래스는 Keras 레이어스의 레이어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또 레이어스의 댄스 클래스는 Keras의 밑에 있는 레이어스 댄스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이 API는 모두 사라집니다. Keras API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Keras 클래스 구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커스텀 층과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커스텀 층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커스텀 층은 Keras 레이어 층을 상속해서 만듭니다.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메소드는 유니캐스와 활성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빌드 메소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addWeights 메소드를 사용해 가중치를 추가합니다. 콜 메소드에서는 층에서 수행할 정방향 계산을 기술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점곱을 수행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모델을 만드는 예시 코드입니다. 커스텀 모델은 Keras 모델스의 모델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듭니다.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메소드에서는 필요한 층을 추가하고 콜 메소드에서 추가한 층을 사용해서 전방향 계산을 기술하면 됩니다. my 모델 객체를 만든 뒤 compile, fit, evalu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커스텀 층과 커스텀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텐서플로우와 Keras는 하나만의 워크플로우를 표명하지는 않습니다. 각 워크플로우에서 사용성과 확장성 간의 트레드오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Keras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점진적인 복잡성 공개입니다. 즉, 시작하기 쉽고 또한 처음부터 점점 더 많은 논리를 쓰는 워크플로우에도 점점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모델 정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시퀀셜 API에서 미리 내장된 에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펑셔널 API로 미리 내장된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펑셔널 API에 사용자 레이어, 사용자 매트릭, 그리고 사용자 손실함수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레벨에서는 앞서 본 서버 클래싱을 통해서 모든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S은 사용자 정의 트레이닝 루프보다 사용하기 쉬우나 연구 레벨에서는 디테일한 제어까지는 기능까지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배치 단위로 쪼개서 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학습 자체를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통해서 사용자 그 트레이닝 루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의 Keras API는 성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드로 실행됩니다. 즉, TF 펑션을 사용합니다. 만약 즉시 실행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모델을 만들 때 Dynamic True라고 옵션을 주거나 Compile 메소드에서 Run Eagerly를 True로 설정합니다. 자, 다음은 TensorFlow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1.0을 사용하시는데 Keras를 사용한다면 거의 변경할 것이 없을 겁니다. 기존 코드가 TensorFlow 1 버전의 저수준 API를 쓰고 있고 바꿀 코드가 너무 많다면 TensorFlow Compact V1 아래에 있는 API를 사용합니다. 이 모듈은 TensorFlow 1 버전과 호환을 위해 제공합니다. 그 다음 TF Disallowable V2 Behavior 함수로 호출해서 TensorFlow 1 버전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강제합니다. 소스 코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TensorFlow 2.0과 함께 제공되는 TF Upgrade V2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세요. 이 스크립트는 파일이나 폴더 단위로 1점대의 소스 코드를 2.0 버전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제 TF Layers API를 쓰고 있다면 TF Keras Layers의 하위 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TF Continue Layers, 즉 슬림 라이브러리는 TensorFlow Compact V1 하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TF Layers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변경한 뒤에 다시 TF Keras Layers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업그레이드 정보는 온라인 문서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nsorFlow 2.0을 사용할 때 기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Keras 층과 모델을 사용하세요. 연산을 작은 파이썬 함수로 분할하고 그리고 시험을 마쳤다면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그래프 모드로 실행해서 성능을 높이도록 합니다. TF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좀 더 텐서플로우를 쓰기 쉽도록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API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그 IO 19에서는 Keras Tuner가 소개되었습니다. Keras Tuner는 Keras 기반의 AutoML 라이브러리입니다. AutoML은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 탐색을 위한 도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Keras 팀 아래에 기존 Keras 하이퍼 파라메터 탐색 도구인 AutoKeras도 있습니다. Keras Tuner는 AutoKeras처럼 모델이 알아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지정한 그 탐색 범위에서 최적 파라메터를 검색하는 그런 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프랑스와 솔레를 비롯해서 구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릴리즈 전이지만 베타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Keras의 새 API가 리뷰를 마치고 RFC로 등록되었습니다. 전처리에 관련된 층을 Keras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처리는 Keras Preprocessing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복원하고 엔드투엔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벡터화를 하거나 데이터 정규화, 데이터 디지타이징에 관한 층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다음처럼 그 전체리 층을 시퀀셜 모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전체리 층을 묶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리 층은 모델의 핏 메소드로 학습되지는 않습니다.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별도의 학습 과정을 분리해서 어댑트 메소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eras 프리프로세싱은 최근 소개된 프리프로세싱 레이어스 API와 통합하고 그리고 TF 와 호환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 개의 프로세싱 레이어를 리스트로 입력받아 이미지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처리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이 관련된 내용도 요 링크를 보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월드라는 행사가 10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박예선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또 가지고 또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텐서플로우 2.0이 되면서 바뀐 것과 그리고 케라스로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쓸수 있도록 직관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모델 연구자들한테도 좀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능도 포기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레벨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시간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